29살의 딸이 8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뭐 마실 거야? 왜?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규, 정원규, 우리 이모, 우리 엄마. 네, 안녕하세요. 원규라고 합니다. 표정 봐. 뭘 먹지? 맛있는 거. 아니야, 귀여워. 이거 봐. 어때? 물어볼게. 엄마 물어볼 수 있어? 지금 몇 살이야? 몇 살 차이 있나? 혼날까 말았어. 8살년생. 21살. 8살 차이. 8살 차이. 근데 그렇게 어려워? 나이 차이 저희는 못 느껴요. 되게 귀여워요, 효진이. 효진이. 아이고. 21?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얘. 말 안 된다. 어머니, 지금 연상연하 얼마나 유행인데. 아니, 이제 21살에 한참 학생이고 공부할 나이일 텐데. 말이 왜 안 돼? 좀 괜찮지? 이모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번 달에 효진이가 집에 와서 음식도 너무 잘하고. 얘가 뭘 해? 얘가 무슨 음식을 해? 나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뭘 그런 얘기해? 거 신경 안 쓰세요. 얘기는 했어. 그럼요. 나이 알아요. 그래도 허락을 받았으니까 엄마랑 이모한테 말하는 거지. 빨리 군대 가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다. 말도 안 된다. 군대 갔다서 맘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변하냐? 엄마. 네가 진짜 더 좋아하는구나? 아, 어이가 없는 거지. 한 두 서너 살 차이 된다면 또 이해가 간다지만 세상에. 근데 솔직히 이모도 잘 살아야 지금. 아니 근데 또 나이가 좀 저런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 거하고 아직 이제 뭐 21하면은 결혼 생각은 아직 꿈도 안 꿔도 되잖아. 같이 살고 싶어요. 보기 싫죠, 어머님 입장에서는. 예. 아예 나이 21살에 무서운 거지. 제가 지금 여기 홍대에서 이렇게 추는데요. 근데 원래 꿈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게 꿈인데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랑 이모님 비행기 태워드리고 할 테니까 저희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들 지망생 싫어하죠, 지망생. 예. 엄마 아빠가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번 뵙고. 결혼한 날이 아니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 공연이 있어서. 배 따지고 올게. 오늘 다음에 집에 놀러 갈게요. 어머니 표정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이사 갈 것 같은데. 쟤 미쳤어. 걱정하지 마. 야, 왜 그렇게 마음에 드니? 아니 난 눈이 되게 높을 줄 알았어 얘. 그래 요즘 얘가 별로다는 거야? 그래. 왜 그래? 나이를 떠나서 나이부터가 실망이다 실망.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럼 나이 때문이야?
약간 한참 너는 나이 먹어서 찌그러지는 데다가 이 너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엄마랑 이모랑 둘 다 반대야? 응. 이모도 반대야? 그렇지. 연하의 남자, 몇 살 차이까지 용납할 수 있나? 20, 30대 결혼 적령기 여성, 평균 3.5세. 40, 50대 부모 세대, 평균 2.8세. 그렇다면 두 번째 실험. 25살의 아들, 10살 연상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엄마. 아, 그래? 엄마 건방 저게 뭐야, 끝나고 건방 왔는데. 아이고. 어, 왔어? 형님 어딨어요? 안녕하세요. 어딨어요? 네. 갑자기 그냥 엄마를 불러가지고. 그러셨어요? 당황하셨겠어요? 어머님 녹차 좋아하세요? 녹차? 네.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세요? 이게 비싼데네. 비싸. 어머님 되게 고우시네요. 아, 좋아? 예,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아버님. 칠순잔치 저번 주에 전기가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저희 아버님 너무 귀엽다고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날에 아버님이 칠순이야 아주. 이거 있잖아. 그때 내가 몇 살이라 그랬지? 그때? 응. 니보다 한 살도 많다 했잖아. 응. 근데 조금 더. 맞아?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소개도 못 시켜드리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사실 제가 나이 차이가 나서 처음에 자기 좀 망설였거든요. 근데 한 몇 살인가 말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엄마 아마 또 기절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아이. 제가 10살 많거든요. 제가 10살 많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분이 너 왜 엄마한테 소개를 안 시켜주나 그냥 그랬지? 사실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는 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서두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직 전기는 군에도 아직 가야 되고 그런데 네, 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전기 좋아하는 마음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까지 오늘 보자 그랬구만. 그냥 네. 우리 군대 갔다 오는 거 기다리면 마흔이죠 마흔. 괜찮아? 아 그냥 감기 끼가 아니고 그냥 아니. 아니. 눈 좀 신경 쓰고 나이가 젊었다고 해도 그 뭐야. 아, 알았어. 큰나 보네. 아유, 진짜.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서두르세요. 저 어떠세요, 어머니? 저 나이 때문에 걸리세요? 그분은 조금 안 걸린다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했겠지. 네. 물론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근데 나는 생각할 시간 가졌다면 이런 만남 나는 안 가졌을 거라고 난 보거든 내가? 니는 니놈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도 잡아가지고 그런 말이 나는데. 어머님 너무 당황스러우세요? 제 나이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나이도 나이고 좀 더 생각해보자. 마음이 좀 급해도 엄마도 시간 야 그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 네. 어머니 제가요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다음에 어머니 뵐게요. 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어머니 앞으로 좋은 며느리 될게요. 나 잠깐 옆에 갔다. 갔다가 와서. 네 다음에 뵐게요. 안녕. 황당해. 나도 황당해. 결혼을 못 들었어. 하나 25살도 지금 결혼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나도. 엄마 무슨 날짜 잡아도 고개다 먹었으면 고개를 써야지 아무것도 없이 뭐 결혼하네. 그럼 엄마 반대야? 아 나이도 너무 많아. 나이?
저는 왜 결혼을 이제까지 안 하고 35살까지 하는 거예요? 예쁜 거 아니에요? 결혼 잘못 했던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아니,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 지금 뭐 도와주고 있어. 하여튼 엄마... 근데 그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어, 진짜. 35살까지 뭐 하느라고 결혼 안 했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참... 엄마한테 말하기 민망하지만 사랑하고. 네 언제나 뭐 여자 안 사랑한 줄. 아, 내가 뭐 바람둥이야. 다 사랑하고 뭐. 네 바람둥이잖아. 나 지금 할게 뭐. 안 돼 지금.